90도 회전. 직진. 최신아, 세상이 지금 같으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.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.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.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.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, 동우 형? 몰라. 식약장애니 저 진짜 몰라. 이거 저 진짜? 바꿀래?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. 오빠랑 제가 추억이에요.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.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.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%면 100%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. 동우 형을 바라볼 때. 아빠,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? 글쎄.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.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?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. 뭐 어디로 가고 싶어?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. 볼을 만지고 싶어. 아, 자세 나오는데.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. 형 눈을 준 거구나, 나를. 아니, 네가 나한테 준 거지.